슈퍼태풍 산사는 29일 목요일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쪽으로 이동하여 혼슈 중부 남쪽 해상으로 진출하다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태풍 산산으로 인해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2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는 약 860여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와 도로교통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태풍 산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나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인해 혼슈 중서부 지역에 계속해서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태풍 상황을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하거나 소멸 상태인 태풍들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슈퍼태풍 산사는 일본 혼슈 중부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여 소멸 중이며 11호 태풍 이야기는 중국 남부 하이난다오 섬 인근 해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12호 태풍 리피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 규슈, 한국 남부 해상 그리고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며, 13호 태풍 버빙카는 괌의 대대도 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중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까지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어지고 있는 9월 21일 현재 여러 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를 세 가지의 이유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계절적 변화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북반구에서 태풍 발생이 여전히 활발한 시기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 에너지가 충분하고 북반구의 대기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태풍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이유는 해수면 온도입니다. 9월 1일 현재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태풍 발생과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기압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26.5도 이상인 곳으로 태풍의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기 순환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열대 수렴대의 상승 기류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류가 강해지면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주변의 대기 순환 패턴에 따라 태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서 발생이 예측되어지고 있는 세 개의 저기압들은 모두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며칠 동안 이들의 경로와 발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겠습니다.